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세현식당 안진걸TV 또 서울의 소리 이명수 TV 맞죠? 네, 저는 송출 안 합니다. 아닙니까? 예, 네, 서울의 소리까지. 네, 저는 정치방송 안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먹방만 하시는군요. 네, 먹방만 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월요일 오늘 좀 특집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좀 저희가 오늘 부득이하게 정말 6시 칼같이 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게 우리 이명수 기자와 함께 명태균 씨 만나고 왔던 이야기와 그 좀 비하인드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세인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명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의 소리 이명수입니다. 네. 네. 그 창원에 다녀오셨죠? 얼마 전 오셨죠? 네, 얼마 전에 왔고 네. 거의 딱 보니까 올라온 날짜까지 딱 한 달 있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아, 한 달. 네, 한 달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아, 우리 그 안진걸 소장님의 부탁. 네. 네. 또 있었고 그 또 임세현 소장님의 또 부탁도 있었고 그렇죠. 또 초신님의 또 부탁도 네, 있고 네, 그래가지고 네, 네, 네. 저 이제 우리 진보 진영 쪽에서 좀 그 변호사한테 양인 선언만 하면 네, 해주겠다 했는데 그걸 그 굳이 안 봤죠? 안 봤던가요? 지금 이제 얘기는 하긴 했어요. 얘기는 다 했죠. 아. 네, 얘기했고 뭐 우리 그 측근들 통해서 이제 이야기 다 했고. 그 얘기도 저기 본인이 또 언론들 앞에서도 막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예, 아, 뭐 진보 진영에서는 10명까지 뭐 변호사 선임해준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그때 김소연 변호사 선임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제가 되게 먼저 말했거든요. 김소연 선임되기 전에 아, 문자로 근데 얘기했는데 그냥 아마도 이제 제가 민주당 쪽 인사다 보니까 민주당에 뭐 출마도 했고 하는 거 안다 보니까 민주당 쪽 사람을 생각해서 뭔가 함정이라 생각해서 예. 답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쪽 부근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냥 내가 시민단체 대표로서 공익 변론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네. 실제로 준비를 해놓고 네. 그래서 계속 전달했는데 좀 긍정적인 답이 올 줄 알았더니 오늘은 이제 김소연 씨가 선임 돼가지고 좀 놀랬지. 그 지금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 좀 네.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좀 네네.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구속된 지 지난주 금요일날 구속됐나요? 목요일날 했나요? 지난주 목요일. 목요일날 됐죠. 목요일. 네, 그러니까 대표님 판결나기 전에. 아직까지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가족들도 아직 면회 안 됐다고. 면회 안 됐어요. 면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그 검찰 가서 이제 조사받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빡세게 지금 그 조사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매일 그 이제 검찰에 그쵸? 가서 이제 조사받고 있고 지금 이제 아 이명수 얘기를 들을 걸 그러게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 제 얘기도 좀 들으셨으면 그러니까 제가 네. 그렇게 메시지로 네. 우리가 공익변론단을 준비해놨다. 우리를 네. 좀 믿어달라. 나 시민단체 대표로서 말씀드린 거다. 민주당 인사 아니다. 네. 그걸 잊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과 가깝게 아마 지금 어떤 모 변호사분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가족들이 또 그분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오 진짜? 그 변호사한테 보수 쪽 계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세요. 아 그래 진보 쪽이 아니라 보수 쪽? 보수 쪽, 네, 보수 아. 쪽에 있는 예, 예, 분인데 그분한테 그동안 이제 좀 조력을 받으셨더라고요. 아 예.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분한테 변호를 좀 맡아달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 계시니까 예. 창원까지 오고 갈 수가 없어서 아, 이제 그 연락으로는 법적인 조력 그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움직인 거는 이제 김소연 씨가 본인이 자진해서 가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병철 변호 아, 이병철 변호사 뭐 말해도 예. 됩니다. 이병철 예. 변호사인데 그분이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김소연 씨 선임하고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 명태균한테? 명태균 씨가. 아, 아. 그 변호사한테. 이 변호사한테. 아유, 그랬구나. 네,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심경의 변화는 좀 앞으로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좋은 소식이네요. 어쨌든. 네네네, 어쨌든 후회하고 그렇죠. 있다니까. 네. 지금 보니까 그 이준석하고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오늘 그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윤석열, 그 명태균 씨하고 우리 김건희 여사하고 네. 얼마나 갖고 왔다는 거라 이제 내가 그렇죠. 지금 그 취재했던 거라 이제 음성을 이제 틀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네. 저하고 마주보면서 했던 얘기들을 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오늘 그러면은 네. 그 최초 아닙니까? 아, 최초는 아니고요. 다른 데서 한번 했어? 예, 다른 데서 잠깐 했긴 했는데 네, 네. 예, 최초도 한 몇 개 있네요. 보니까. 네, 네, 네. 네. 그러면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우리 첫 번째 그 녹취를 한번 틀어볼까요? 네. 예. 그 코너들 가봤죠? 21년도에 가면 그 침대 있잖아, 침대. 세라즘. 네, 세라즘. 와, 내가 나는 8월 30일 날 갔을 때 건희 누나가 우리 명선생님한테 누웠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 바로 앉았지. 선생님들.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거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호칭은? 그 선생님이잖아요. 네, 선생님은 김건희 선생이라는 건 네. 모든 언어의 가장 극존 최선생. 그렇죠. 네. 무슨 명 선생이라는. 아, 명 선생. 아. 그냥 명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선생님 선생님으로. 네, 네. 아, 선생님이라고 불렸다. 뭐 이 내용이네요. 그 정도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저번에 여기 네. 안진걸 TV 와서 네, 네. 그 저기 침대. 침대 그때 세라믹이라 그랬잖아. 아, 세라믹. 세라잼이었어. 아, 세라잼입니다. 세라잼. 네, 그래서 침대. 그게 막 돌아와주고 아, 되게 누구지? 야, 누가 만들었어? 봉지욱이가. 야, 세라잼이야. 왜 세라믹이라 그래? 그리고 세라믹. 예, 네, 세라잼 네, 침대입니다. 세라잼, 세라잼입니다. 네 네.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명태균 씨하고 이게 만났을 때, 네. 뭐 지인 통해서 만났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네. 아, 본인 얘기 엄청 하잖아요. 뭐 5.18 몇 명 죽었니 나한테 오히려 사망자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듣기만 하다가 이제 식사하고 와서는. 한우 먹고. 예, 한우 먹고 와서는 이제는 내가 리드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이, 무사님, 저랑 솔직히 저는 저기 21년도 7월 달에 들어갔고. 그렇지. 그 명사장님 6월 달에 가지 않았냐. 아, 한 그래서 달 차이 나네. 예, 한 달 차이 나지만 난 6개월 이상 내가 그 연락을 했고 예, 김건희 여사하고 그 통화하고 만났기 때문에 대화 나누면 할 얘기도 많을 것 같아. 얘기하면서 세라잼 얘기 또 이렇게 해주고 했죠. 예. 그래서 또 김건희가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갔을 네. 때. 그 비서들 있잖아요. 코바닥 때 비서들, 직원들. 네. 걔네들은 이제 지금 이제 비서로 돼 있죠. 네. 그 정지원이하고 유경옥이 걔네들이 저를 이제 배웅 나왔거든요. 거기 아크로비사 가면 지하 상가에 보면 빵집이 있어요. 파리꺼랑상이라는 그 빵집인데 항상 보니까 그 김건희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그쪽에서 이제 아, 전화 달라. 아, 그러면 이제 플라상에서? 예 김건희가 직원들 보내는 거죠. 정지원이나 유공욱이. 그래서 이제 코바나 컨텐츠로 데리고 오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해주면 그 명태균 씨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걔네들 알긴 아는데 나는 다이렉트로 여사랑 다이렉트로 여사가 나를 이렇게 했지. 걔네들은 그 뭐 밑에 있는 애들 뭐 이름은 안다. 근데 걔네들하고는 나하고 상대할 급이 안 돼서 안 급이 안 돼가지고 상대 안 했다 걔네들은. 아. 나는 다이렉트로 김건희하고 저기 김건희가 나를 이제 그 저기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해서 극중칭 해줬다 그런 얘기를 예 명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줬다 예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뭐 가족 식사 뭐 이런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해서 보니까 두 번째 그 녹취록인데 녹취가 또 있습니까? 제가 그 이제 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뭐 저기 코바나 컨텐츠 살잖아요. 네. 집에 초대를 한 거야. 집으로 본인 사는 네. 집. 네. 코바나 컨텐츠 네. 말고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네. 300몇 호겠죠. 네. 300몇 호죠. 네. 그게 초대를 했는데 네. 뭐 최원순도 있었고 그리고 김진우. 김진우 오빠. 김진우 있었고. 아, 김진우 친오빠 친오빠. 네. 김진우 했는데 김진우는 뭐 나하고 상대가 안 된다. 아. 걔는 정치적 얘기할 그 나하고 지식 수준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불러갖고 하는 게 제일 접대해주는데. 그렇죠. 그래갖고. 선생님 뭐 식구들 다 불러갖고. 식구들이 뭐 누구 말하는 거예요? 뭐 있어요. 가족들. 대통령. 아, 대통령 가족들? 아니, 저기, 뭐야. 야, 부장님. 그, 김진우. 예, 맞아요. 예, 김진우. 왔을 거고. 예, 그래갖고. 김진우가 저 오빠 아이가? 자주 왔어요, 어디로. 김진우하고는 이거 잘 친한다, 이거. 아니요, 두 번밖에 안 봤어요. 걔는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는 진단에는 그 친구 언론을 이해력이 없는데 뭘 해요, 걔가. 대화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명태균 씨는 최연순 씨, 네. 김진우 씨 일단 다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네. 굉장히 각별한 사이네. 그러니까 그 김건희하고 네, 네. 그냥 사이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그 명태균한테. 엄청 의지한 거지. 그렇지. 그 말이 맞네요. 카톡 말이.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엄청 의지하면서. 의존하고 있는 상황. 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저도 김건희하고 만났을 때, 어느 날 뭐, 김건희가 나한테, 이명숙 기자님한테 오늘부터 이제 의지하게 된다. 그런 말 자주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거 때, 저는 이제 소리소리 있으면서 네. 현장을 많이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현장을 뛰어서 뭐 정치 선거 때나 그럴 때, 그 분위기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판을 내가 좀 알죠. 많이 그렇죠. 다녀봤으니까 네. 그런 얘기 조언 좀 해주니까 엄청 좋아해. 그래서 우리 저기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어느 날 막 이명숙 기자님한테 막 저기 의지하게 된다고 하고 명태균도 마찬가지지. 이런 이런 막 얘기, 조사하는 자기 직업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조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요새 좀 들어보면 홍준표보다 뭐 2% 3% 더 높게 그 녹취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 때 저하고 그 윤석열 홍준표 경선 기간 쯤에 네. 저하고 통화했던 내용 중에 되게 자신만만했어. 아 김건희 씨가? 예. 아. 아, 우리가 이거 홍준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되게 자신만만해 하더라고. 그런 거 보고서 딱 봤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자신만만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신만만해 하더라고. 아니, 솔직히 까놓고 까미 됩니까 홍준표한테? 그 홍준표는 정치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 그럼요. 네. 선출직으로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럼요. 대구 서원 후보도 나갔고. 네, 여기 네. 완전 정치 초짜잖아. 그렇죠. 그 사실 비교 대상이 약간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홍준표가 더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그렇죠. 여론조사. 예, 저도. 저기, 유성률 되고 나와가지고 경선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야, 이게 말이 돼? 기자들도 다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비밀이 있었다. 이런, 분명히. 예, 여론조작. 그 솔직히 까놓고, 뭐, 명태균 씨 여론조작 전문가 아닙니까, 솔직하게. 오늘 다 나왔잖아요. 네. 50만 개인가? 그거 전수조사 해가지고 보니까 성향 분석한 다음에 거기만 계속 돌린 거. 그렇죠. 예, 그런 네. 식으로 했다는 게 지금 보도에 나왔습니다. 예, 그거를 알고, 김건희가 우리 뭐 저기 뭐 아저씨 오빠가 이제 뭐 그 저기 홍준표 꺾는다 뭐 그런 자신만만한 저하고 얘기가 좀 있어요. 아 명태균은 이거 이런 그 조작권 갖고 아 자신만만했구나 그런 느낌만 내가 최근에 들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선 때부터 어쨌든 네. 이 내용에 어쨌든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네. 명태균 씨가 계속적으로 여론조사든 무슨 보고서든 계속 제공을 했고 김건희 씨는 어쨌든 보고 그거에 대해 자신감 생겼고 그렇죠. 윤석열도 같이 공유했겠죠. 뭐 혼자만 봤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네. 아니 뭐 보니까 알았겠지. 또 그 저기 MBC 또 단독도 어디 나오더라고요. 경선 때 어디 뭐 지방 가가지고 네. 그 저기 명태균이가 네. 그 윤석열한테 누구누구입니다. 막. 악수시켜주고 하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 뒤에서 막 지시하고. 야, 그 말이, 그러니까요. 야, 그러니까 괜히 한두 번 윤석열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계속 거짓말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한두 번 연락한 사이가 아닌 거야. 그리고 우리도 보통 보면은 저도 이제 제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네. 굉장히 각별한 사이여야 돼요. 저도 초대 안 했죠. 네. 저도 초대한 적 없어요. 네, 난, 그러니까 네. 김건희하고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집에 초대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또 남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들이 있는데서 누군가를 초대한 거는 진짜 친한 사람이거나 그렇죠. 진짜 도와준 사람. 네. 안진걸 소장님도 우리 집 와본 적 없을걸요? 그렇죠. 우리 10년 동안 이렇게 가깝게 맨날 같이 일하는데도. 네. 그러면 보통 집에 초대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건데 네. 심지어 엄마, 오빠 뭐 다 있을 때 초대했다는 것은 약간 진짜 가족 같은 사이였던 거 아닌가?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 뭐
그 초대한다는 것은 명태균이를 뭐 최은순이 있을 때 가족들이 있을 때 초대했다는 것은 네. 그 정도로 우리 편으로 이제 만들라고. 어, 어. 네, 이 정도로 명선님이 해주지 않냐. 그렇지. 그때 이제 도움이 필요했던 거지.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여론 조작 유리하니까 예. 그런 걸 받고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또 우리 김건희 씨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약간의 주술적인 이야기. 그렇죠. 약간 네. 약간 그런 예지력 같은 이야기는 좋아하잖아요. 그 제가 모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 명태균 씨가 뭐 네. 그런 이제 주술적인 얘기 좀 하잖아요. 하잖아. 그거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줄 아냐? 그 명태균이 하냐면 다 유튜브 보고 했다 들었다는 거야. 그 도사 유튜브. 도사 좀 봤대요, 어. 명태균 씨가. 네, 그 측근들이 나한테 얘기해. 아. 이건 뭐 딴 데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도사 유튜브들 맨날 보고, 저기 무속인들 어. 유튜브만 그 맨날 보면서 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 김건희는 또 주술적인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는 거지. 전단팀이 있더만. 주술 전단팀. 7명, 8명 있더만. 아, 그래요? 뭐 펀마다 물어보고. 어. 저 감옥 가나요? 이거 물어보고. 아, 그렇죠. 아니, 저는 그 감옥 가나요에 그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몇 달 전에 들었어요. 저도. 예, 네, 몇 달 전에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디 방송에서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되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거든요. 예, 예.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오니까 커졌는데 예. 저 실제로 저도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역술인한테 저 감옥 가나요? 라고 물었다고 문자가 왔었다. 예, 그러니까 예. 모든 국정 운영 상황에 이런 주술이 다 대부분이 반영이 된다. 예. 그리고 실제로 명태균 씨 이런 녹취에도 나오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그거 좀 늦게 간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 청와대에 옮긴 것도 뭐 청와대 살면 이건 명태균 씨 워딩입니다. 거기 가면 돼진다고 얘기했더니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등등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 맞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예. 예, 예. 아. 그리고 또 뭐 또 예. 명태균 씨와 있었던 또. 뭐 이거는 뭐. 최초 없어. 제가 그 좀 올린 건데 김소연 변호사한테 이제 지금은 후회하겠지만. 네. 이제 기자들하고 김선 변호사 이제 선임하고 나와주고 김선 변호사가 그랬겠지. 야 기자들하고 좀 하지 마라. 하지 않았을까? 나는 싶은데 뭐 김선 기자들이 이제 좀 인터뷰 좀 요청하면 저기 잘 안 해주는 내용. 그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요? 예. 네. 제가 이거 저 유튜브에도 올린 건데 네. 한번 잠깐 보고 가시죠. 이딴 식으로 방송하는 데 어디 있어요? 밑에 있는 기자들 불러서 여기 물어보세요. 여기 이명수 기자한테 고생한다고 악수 다 해주고 그 안아주고 다 왔어요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식의 보도를 해요? 명사님 그래도 명사님도 언론인 출신이니까 그 기자님 그 질문 한번 받아줘요. 그냥 오늘 뭐 한 꼭지 나가려 그런 것 같은데. 예? 변호사가 좀 있으면 올 거니까 김수현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아, 김소연 변호사 말도 엄청 잘 듣네. 그러니까 이게 전날이죠. 그러니까 검찰 출두하기 전날에 이제 김소연 변호사 이제 선임됐어요. 선임되고 이틀 전인가 하루 네, 전날인가 그런데 네. 그 창원 지검 앞에 보면 뭐 저기 법조 빌딩이 있더라고 한 네, 5층짜리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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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에 밤에 이제 가더라고 가는 거 제가 뒤따라 갔었죠. 대기하고 있다가. 네. 저기 모 방송국 MBC지. MBC 기자한테 막 성질 내는 내용. 네, 성질 내고 있는데 내가 아니 그 저기 좀 한 꼭지 네, 나게 네. 아주 이게 10시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그래 내가 한마디 그러니까 아니 당신 또 언론사 출신 아니냐? 그 시사 경남인가? 그 대표였잖아요. 네, 언론사 네네. 출신이니까 한 꼭지 나게 좀 해줘라 했지. 그니까, 아, 김선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그러길래, 내가 김선 변호사 말 엄청 잘 듣네. 딱 하고, 뭐, 저한테는 그게 뭐, 기자들한테 호통 많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더 명태균 씨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네. 방금 이명수 기자랑도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안아주고 했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네. 어? 뭐냐, 뭐 이거 가짜뉴스 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고 네. 이랬을 때 그때 무슨 얘기 주로 했어요? 뭐, 안고 그런 건 아니고, 딱, 저는 이제, 명태균 씨하고 가까운 지인들하고만 같이 있었죠. 아. 그래서 저는 아파트 집 사는데 잘 안 갔어요. 네네. 그래서 전화 어느 날은 전화를 엄청 했는데 이날이죠 이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아파트를 갔어. 네. 갔는데 TV조선 네. 그리고 매경, 매경. 또 다른 새 매체 기자들하고 이게 저 인터뷰 안 합니다 오늘 계속 하더라고 했는데 내가 저기. 명사님, 내 전화를 왜 안 받냐고. 다른 기자들은 안 받아도 되지만, 내 거는 받아야 된다고. 내 집까지 쫓아갔지. 아. 쫓아가가지고,
저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창원 법조 빌딩에 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만나가지고 저는 뒤따라 갔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소문났는지 네. 그쪽으로 갔었고 아. 네, 그 내용입니다. 아, 아 근데 저도 좋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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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 이명수 도사 선생님, 임세은 도사 선생님. 네, 왜 도사 명태균과 김건희 머리 위에 올라져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도사들이죠. 그, 그런데 보니까 명태균님이 네. 이명수 기자님한테는 굉장히 순한 양이 됐네. 그 전에 JTBC한테 당신이지! 당신이구만! 당신이야! 가짜뉴스! 막 이러는. 그렇죠. 막 저기 손자 집병이 막 집어들어 던지죠. 그렇죠. 예. 이명진한테는 엄청 양해. 지인이 중간에 벌써 신뢰가 쌓인 중간에 이제 지인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믿음이 약간 또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아니 저를 이렇게 만났는데도 저는 이렇게 막 그 뭐 기사 안 나가고 방송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 마지막 이제 저를 만날 이제 구도정 시장 네. 이제 하러 갔을 그 전날에, 전날에 우리 만나기로 했었어. 그러니까 지인 통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아침에 아침에 7시 50분쯤에 나한테 전화가 메시지가 딱 뜬 거예요. 명태균 씨가? 그래서 내 유튜브를 다 찾아봤나 봐. 그 전 주에 내가 갔다 와가지고 여기 막 그래서 이제 명태균 얘기 막 하고 명태균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 뭐 하고 저기 어디지 서울에서도 좀 내가 또 방송하고 쇼츠도 온 거 막 이게 봤나 봐. 내가 아이고, 형님 좀 뭐 내일 좀 봅시다 다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씨발 내 유튜브를 다 봤나 봐. 네 방송한 거 내가 다 봤어. 뭐 씨발 나를 뭐 뭔 자뽐으로 생각하더구만. 우리 자뽐 아는데 우리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나를 이제 변호사도 방송한 거 내용 보니까 너 이 새끼 나를 뭔 자뽐 취급하는 식으로 방송했더구만. 그렇게 답변 보냈다. 그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곡돼서 보신 것 같은데? 아닌데, 저희는 굉장히 귀한 분이다. 네. 공익제보의 길을 걸으시라. 그리고 그렇죠. 임세수 소장과 이명수 기자님과 민생경제연구소가 적극 돕겠다. 그리고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다. 뭐, 우리가 약간 오버했다면 그 정도 표현이 있네. 잡범이나 그런, 그날 아예 표현이 그런 말이 없었는데. 아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고 그런 거지. 우리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네. 지금이라도 오게서라도 오해를 풀어주셔야죠. 네. 근데 아무튼간 뭐, 김건희, 윤석열이 명태균이는 집으로 불러드렸는데, 우리 이명수 기자는 집까지 못 간 거로 방금 내가 방송 들었는데, 네. 명태균한테 밀린 거네, 우리 이 기자님이. 아유, 명태균이 어떻게 이 기자가 기고야 돼. 아니지. 이제 너무, 약간 농담. 너무 강력해! 천공도 밀어내고, 명태균이. 네, 네, 이 기자님도 집에는 못 갔잖아. 커바나 컨텐츠 갔는데. 네, 그렇죠. 돌침대 누워 계신 거 맞지만. 돌침대가 아니라, 세라젬. 세라젬. 아, 죄송합니다. 세라젬. 안마침대처럼. 근데 침대야. 나 그 되게 좋은 침대예요. 네, 네. 네. 우리 집에 있는 뭐, 그 침대 그런 거 아니에요. 비싼 그래, 거죠? 어, 그게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뭐 자동으로 이게 뭐지? 우리 집에 거야. 있는 침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막 온열 기능 있고 막 이래요.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균 형님이 나도 그 저기 메이크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근데 세라젬 저분 여기 나와서 얘기했는데 내가 세라미로 얘기해가지고 오버였습니다. 네. 세라젬 세라젬. 네.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만난 다음에 이제 못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전날에. 그렇죠. 전날에 너무 아쉬웠죠. 거지? 네,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만날 뻔했는데 그 만났으면 다 오픈했지. 형님 이러면 안 된다. 형님 검찰하고 싸우는 거다. 김건희가 옛날 주가 조작범들하고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내가 쫙 하려고 그랬어요. 형 이거 지금 김소연 한 거 그리지 말고 김소연도 선임하고 우리 진보 쪽도 선임해라. 두 갈래로 가라 그냥. 진보 보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못했죠 제가. 네. 만났으면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결국 그러면 총 두 번만 뵌 건가요? 그렇죠. 지인들과 뭐 그다음 수시로 소통을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네. 구속되니까 연락이 안 돼. 이제 아까 방금 서울에서도 네. 백운영 대표님 면회가 되는지를 궁금해하더라고요. 면회 안 돼요. 가족들도 못했대요. 네. 검찰이 지금 면회 금지 기간을 해놨군요. 그러면. 네, 검찰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검찰에서 이제 그 교도소, 구치소 등 구치소겠죠. 네. 구치소 교도소 거기서 이제 담당도 한 명만 다른 그 교도관들은 몰라. 네. 전혀 모르고 그냥 저기 맨날 그 검찰 조사만 받고 다니고 예. 그래가지고 가족까지 면회를 불허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예. 권력 나무긴 한데 옛날에 송영길 대표님도 가족 면회도 못하게 했었잖아요. 저는 예. 구속됐을 때. 예. 그래서 그 기간에는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게 김건희, 사실 좀 김건희 윤석열이 정치안법 정도로만 하고 다 함구하면 네. 엄청난 돈과 자리를 약속했다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 저희는 걱정이죠 안전 깜깜이고 그럼 김소연만 지금 면회가 되고 있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김소연이 뭐 맨날 방송 다 지 방송하기 바빠 죽겠는데 설마 창원 내려가겠나 싶기도 한데 그게 창원에 변호사 한 명도 있어요. 창원에 그 변호사 한 명을 또 한 것 같아 보니까요. 어 그래서 그분이 뭐 실적으로 다니는지 김소연 변호사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번 좀 김소연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내가 볼 때 김소연 변호사는 지금 명태균 씨 변호에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 자기가 오랜만에 이걸로 관심사 돼갖고 완전히 붕 떠있던데요. 막 100분 토론 나오죠. 뉴스 거기 MBC 뉴스 9시 뉴스에 막 나오니까 사람이 붕 떠 있어. 그러니까 전화하면 막 말을 해. 지금 네. 거기 네. 지금 용산에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김소연 변호사는 그냥 윤석열 윤석열 비호하는 거랑 본인 이준석 좀 잡아 넣고 이제 이거에 관심 있고 명태균 씨가 구속되든 말든 그게 뭐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죠. 명태균 애초에 씨. 애초에 그분이 선임된 것도 본인이 자청해서 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네. 좀 그 목적이 좀 의심스럽죠. 아무래도 네. 또 예. 그래서 뭐 통화 녹음한 게 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어느 날 명태균이가 그 민주당에서 네, 네. 녹취록 간 적 있잖아요. 네, 네. 대통령하고 명태균하고 네, 윤석열하고 네. 갔을 때 말이 많네 당에서 그거. 네. 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평생 이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그랬죠. 네. 그때 딱 나오고 좀 힘들었던 거야. 그 녹취가 나오는데 네. 아. 좀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생각지도 못 그런 생각 못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다른 매체에서 통화 그 명태균과 통화 녹취록 까졌는데 뭐 부모님 산소에 그 묻어간다고 묻었는데 그 불태워버린 네,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 나는 걱정적인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걱정하셨죠. 걱정했잖아요. 네. 연락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때 통화했을 때 옆에 내 들었잖아요. 통화한 거. 네.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내. 전화 안 하고 내 문자를 보내. 뭐 저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소. 딴 생각 하지 마소. 네, 애들 생각하고 생각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바로 전화 오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뭘 이게 이렇게 문자로 보내냐고 이렇게 딴 생각 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씨발 번개탄 피우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아무리 그래도 뭐 이게 뭐 그런 시도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걱정돼서 전화를 했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녹초 좀 달라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저희가 사실 이 저희 같이 방송하기 전에 같이 이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이걸 오픈을 안 했었어요. 네. 네, 그때는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웃깁니다. 하여튼 내용은요. 이렇게 따져가지 말아.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시고 공개탄. 안녕하세요. 예, 네, 명사님. 아니 뭐 그런 무서운 문자를 남기고 그래요 사람이. 아니 난 다음부터 그러면 안 봐. 아니 걱정해서 네? 그렇죠. 뭘 걱정을 해요.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 아이고 살아있네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아니 뭐가 문제가 있어. 명사님. 예 얘기해봐요. 그 저기 그 우리 김건희 여사하고 네. 윤석열 VIP하고 통화했던 녹취를 좀 줘봐요 나한테. 뭔 녹취록이 있어. 그 저 김기생인가 그 운전했던 애가 운전도 도왔던 애가 걔가 녹음 다가 있다더만. 그 저기 그 좀 나한테 좀 주소. 우리 아버지 산소 가서 가 파헤쳐 가요. 아, 그 뒤는 내가 못 하겠고. 그래요. 내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예. 변호사님 이야기 중에서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방송 전에 이걸 들었을 때 이게 좀 압축한 거죠? 좀 잘랐잖아요. 네, 그렇죠. 풀로 보면 되게 웃겨요. 그렇죠. 둘이 말장난 막 하는데 계속 만담을 합니다. 만담. 신뢰에 기반한 만담 분위기인데. 네, 만담을 이제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한번 그 저는 다른 거에 관심 없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녹취록 그렇지, 녹취록이 하고 중요하니까. 이제 또 우리 그렇죠. 소장님이 부탁한 거. 네. 야. 우리한테 양지선을 하면 공익 제보자로 하면 우리가 변호사 10명 그게 난 두 가지 두 가지 있다가 뭐 그거 목적이었고 뭐 시간 날 때 그냥 뭐 저기 그쪽 그 명태균 관련된 네. 그 정치인들 좀 이게 취재 좀 했었고 예 뭐 뭐 그
그랬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공격적으로 그냥. 녹취 달라. 전화상으로. 정말 대놓고 얘기하시던데. 대놓고 얘기했죠. 그니까. 내놓으셔. 내놓으셔. 일 좀 주소. 녹취록 좀 주소. 주소. 있는 거 주소. 우리 아버지 장소에서 박아서. 그러니까. 완전히. 한수 없잖아. 너무 드라마틱해.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보니까. 네. 좀 주소, 이 소자를 많이 붙이더라고. 네. 저도 이게 경남도, 맞아요. 경남 쪽에 있다 보니까. 하소. 주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경상도. 경남 쪽 이제 사투리 좀 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뭐 둘이 막 웃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풀 버전 하면 풀 버전은 더 웃깁니다. 네, 네. 진짜 많이. 네. 서로 막 엄청 웃고.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분위기가 좋길래 이제 뭔가 또 창원에 이제 가면 뭔가 이렇게 희대의 성과가 그렇죠. 있을 줄 알았고 또 명태균 씨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쨌든 지금 윤석열, 김건희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본인들은 쏙 빠져나 다 주변에서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정대태 선생님 보시면 그렇죠. 네. 그다음 주가 조작범들 보면 본인들만 빼고 다 징역 갔습니다. 예. 다 감옥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일에는 포고가 철저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다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강혜경 씨처럼 공익의 편에 서면 지켜줄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 뭐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해서 예. 근데 이제 예, 믿지를 않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 최은순, 그 직구석에 대해서 오랫동안 취재해왔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하고 어떻게 할 거라고 다 예상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내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저 못 만나서 못했지만, 뭐, 가족들이나 이게 저희들 방송 보시면, 예? 우리가, 저기, 우리한테 우리 얘라, 소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좀 이게 저랑 연락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셔라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긴 봐요 메시지를 근데 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저기 명태균 씨가 신뢰하는 변호사 따로 있더만요 어떤 분. 그래요. 제가 아까 뭐 네. 이름이 나왔는데 그분하고도 임센 소장님이 소통하면서 명태균 씨한테 계속 우리가 좀 더 적극 변론하겠다고 전달은 아마 된 것 같아요 그 통해서도. 근데 전달은 되겠을 거고 지금 구속하고 나서 이후에 가족 아마 사모님인 것 같은데 명태균 씨 사모님 네. 같은데 사모가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런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창원 가서 만남 보려 그랬어 실제로. 네. 네. 좀 만나서 제가 좀 설득도 좀 해보고. 네. 아이 가셨어야 된 건데. 그러니까 해서 전에. 조금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전화하는 거 문자하는 거보다 사람이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좀 다르죠. 아 그럼요. 네. 그렇죠. 네. 믿음을 네. 줄 수도 있고 해서 한데 모르겠어요. 봐야죠 이제 아직 네.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예. 면회도 시도해봐야 될 것이고요. 편지를 주고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서신은 들어갈 걸요. 예. 면회가 안 된다. 제가 그 부분은 수감번호를 그 우리가 저랑 예. 그 소통하고 있는 그 변호사분이랑 예.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래 지금 서울의 소리 임센식당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역시 이명수 기자님이 오면 이명수 임센 두 분이 뜨면 평소의 동접보다 폭발. 심지어는 지난번 방송은요, 재방송만 4만 명이 봤어요. 아, 그랬어요. 안진걸 TV, 윤세시당 TV에서 재방송만 4만 명이면 저희는 대박이거든요. 아직도 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물론, 네, 네. 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소장님, 내가,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우리 두 소장님하고, 네. 방송하니까 되게, 나를 잘 알잖아. 그렇지. 네. 두 분이 나를 잘 알잖아.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난 저번에 방송할 때 너무 편했던 네. 거야. 네. 또 이야기, 그러니까, 막, 어디 사회자가, 저는 이제 취재했던 거를 이제 그렇죠.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얘기할 때마다 내가 힘들어. 그렇지. 근데 소장 두 소장님은 나에 대해 너무 잘하니까 질문도 잘해야지 내가 네. 필요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이렇게 해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제가 취재한 거 있으면 그럼요. 소장님 저도 방송 출연 저도 이번에 출연한 것도 안 소장님한테 저 출연시켜주세요. 내가 아, 아니 저희들 또 연락했죠. 예, 예. 이심전심이죠. 예, 그렇죠. 서로 예.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예, 이명, 공익을 위해서. 이심전심. 네. 이명수의 마음은 진거래의 마음이다. 이심전심. 예. 이심인심. 예. 이명수의 마음은 임센의 마음이다.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두 가지는 궁금한 명태균 씨의 입장은 좀 오락가락하고 바뀐 면도 있는 것 같고. 막판에. 예. 변호사 바뀐 다음부터 예. 많이 바뀌었죠. 특히 김성용 예. 전후에서. 그 다음에 지인한테 뭔가를 다 맡겨놨다. 네. 구속되면 터뜨려라. 그렇죠. 뭐 그런 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명수 의원님 마지막까지 취재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분위기가? 있겠죠. 나도 뭔가 있겠죠.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게 있는데
면회가 돼야지 뭐 명태윤이가 지시를 하든가 네. 가족을 만나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차단돼 있으니까 네. 어 그래서 좀 면회만 되면 좀 또 상황이 더 틀리지 않을까. 네. 네. 면회를 하고 네. 서신을 보내고. 그렇죠. 그러면 아무튼 임생 소장님도 바로 서신 한번 보내봐야겠네요. 저희는 여전히 변호사들과 기다리고 있다. 뭔가 메시지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달라. 지금 아마 그 구속 뭐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하루에도 수백 번씩 좀 많이 힘들어도 했고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고 오락가락 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도. 근데 지금은 아마 구속되고 나서는 아마 그 마음이 더 심할 거고. 심하죠. 그리고 특히나 예. 그 선임된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 사람 진짜 나를 변호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이준석 대표랑 명태균 씨랑 또 둘이 가까워요. 네, 그리고 네. 구속되기 전날에 이 명태균 씨가 선불폰인가? 무슨 폰으로 브라질인가에 있는 이준석한테 전화를 하고. 아, 그것도 하긴 했나요? 네, 그건 있어요. 했어요. 네. 했기 때문에 그 둘의 신뢰관계도 있는데 이 김소연 씨는 이준석을 막 악의 축인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으르렁대고 그렇죠. 안 좋은 사이니까. 준석이 준석이 방송에서 준석이 이러면서. 준석이 준석이 준석이가 악의 축이라고 해버리대요. 성도 안 붙이고. 와. 독특하신 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명태균 씨도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네. 얘기가 예. 있습니다. 아까 두 분 말씀 감옥 안에서 좀 다르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아까 두 분 말씀하셨는데 김건희한테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보냈다. 저기 구속영장 청구됐을 네. 때 네. 저는 반신반했거든. 네. 그때. 근데 KBS 친윤 언론, 네. 친윤 언론 KBS에서 네. 뭐 명태균이가 텔레그램 보냈었다. 네. 어느 시기에 네. 답장 안 했다. 네. 그에 다는 순간 아. 구속이구나. 그러나 이제 직감했죠. 그렇죠. 김건희가 만약 구속이 안 됐으면 네. 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속 안 될 거야. 걱정 마. 아니죠. 그러니까 오빠. 그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아 구속이라는 걸 알았다. 그게 공개돼버려니까 네, 오히려. 그게, 아니 구속 심사 중인데 네.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 오후쯤에 KBS 단독으로. 그래서 친윤 언론 아니에요. KBS가 네. 지금. 네? 아니 윤석열 앞잡이죠. 사장이. 네, 앞잡이죠. 그래서 아.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 이놈아. 네. 그래서 다 그거 본 순간 아 구속이구나. 오늘은. 감사받죠. 네. 파울 디오치. 그러니까 파울 디올 파우치인데 파울 디오치라고. 파울 디오치라고. 파울 디오치. 그 뭐 그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KBS 사장 한다고 뭐. 깝치고 진짜 아 그러니까. 약간 정권 보시고 참 진짜 꽃피는 봄이 오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꽃피는 네. 봄 안에 끌어내린다는 네. 게 임생수장의 명태균도 인정한 임세근 도사님의 예언이죠. 네. 굉장히 신기가 있으십니다. 아니 그 박장범 네. 그런 사람들은 그 우리 소리 초신님이나 그렇게 이제 좀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응징 언론 예, 한번 예, 당해야죠. 한번 해야 되죠. 응징 치자 한번 해야 됩니다. 딱거리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는 김건희한테 무슨 내용을 보냈을까요? 아까 두 분 잠깐 추정을 하긴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을 보냈을까요? 아니 뭐 그 나 구속된 아니 황금이를 입원한다잖아요. 딸. 아 그럼 나 구속되도록 황금이 좀 챙겨주세요. 우리 황금이는 어떡하냐 자기가 감옥 가면. 그러니까 여사님 입원 황금이 어떡하냐 엄청 운다 좀 도와주시라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난 그렇게 추정합니다. 저는. 뭐 옛날 얘기 뭐 그냥 뭐 옛날 얘기 옛날에 썼던 것들 위해서 보내지 않았을까 예 뭐 근데 김건희가 뭐 그런 거 됐구나 하겠어요 예 근데 실망했을 건데 그 아니면 사건 터지고 나서 그거는 있어요 사건 터지고 나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두 명이 네. 창원 내려가서 그렇죠 명태균 만났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저하고 가까운 지인들이 만났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1차 이제 보내고 그때 뭐 그때쯤이면 김건희하고 뭐 텔레그램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뭐 본인을 팔고 다닌다는데 팔고 다녀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팔고 다니지 마라가 아니라 예, 예, 예. 팔고 다니면 된다. 아, 그 소장님 아시네. 예, 그게 나왔어요. 뉴스에 나와요. 예. 팔고 다니는 맞아. 예. 그 얘기 있어요. 고생 맞아요. 많이 하셨고 예. 도와줬으니까 예. 팔고 다녀. 그럼 얼마나 도와줬길래 세상에 팔고 다녀라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진짜 특수한 안경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근데 뭐가 앞으로 터지긴 터질까요? 물론 저희는 그런데만 의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늘 임센 소장하고 백운영 대표님 저희가 불법 선거사무소
네. 확실한 거. 이건 네. 딱 걸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선거사무소 두 개는 지금 불법이 걸렸습니다. 서초동은 의혹이고요. 양재 쪽하고 강남 하랑 쪽은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하는데 저희는 명태형에 따라 상관없이 끝장낼 겁니다. 예. 네. 그 소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쪽에서 창원 명태형 거는 저희도 장인수 기자님하고 저하고 또 유스타파하고 취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그 찰나에 저는 명태균 언론들이 다 붙었잖아요. 네, 그냥 네. 솔직하게 저 김대남 건 하고 나서 이제 터져가지고 아씨 명태균은 그냥 녹취록만 받으면 그러니까 대련이 그치지,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인수 기자하고 지금 취재하는 것들 좀 해서 네. 명태균은 명태균대로 또 언론들이 창원에 엄청 많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요. 아직도 예, 뭐 창원 산단 이렇게 막 네. 네. 계속 나오니까요. 예,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만 이제 여기서 뭐 새로운 거가 오면야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지금 준비했던 것들 이제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또 그것도 나가면 네. 엄청 또 김건희 또 다른 분야인 거죠? 네, 또 다른 네. 분야죠. 다른, 네. 분야죠. 네. 다른 이슈, 네. 다른 분야죠. 불법 대선 선거 사무소 못지않은 그거는 다 야, 이번에 그 신용환 그 교수님 신용환 씨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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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분이 진짜 큰 그 그렇죠. 꼼꼼하게 외장하드에 그런 네. 거 저장해놓고 진짜 왜냐면 저도 이제 봉주 기자를 이렇게 만나서 대선 끝나고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신용한 교수로? 아니 그 불법 그 선거 네. 하랑 강남 하랑 예. 오늘 갔다 온 곳 무슨 하랑이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하랑 예 하랑이요. 오늘 가서 제가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여러분. 고발까지 했고 안진걸 TV 소리 소리 뉴스 버스 신문고 TV, 유글놀이 TV의 생방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네. 아, 뉴스 버스도 생방했어요. 뉴스타파도 좀 이따 기사 올리기로 했고요. 네. 예, 예하랑. 예, 예하랑. 예하랑. 봉주 기자가, 야, 그 당시에 선거 사무소였는데 불법인 것 같아. 네가 한번 취재하면 해라 했는데, 이준석이 이제 권영세가 오락을 했다고. 네. 그렇죠. 그거 이제 그, 주소. 근데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다시 오지 마라고. 처음에 알아 그랬다. 그것까지, 그것만 해서 보도하기 너무 약한 거야. 네, 네, 네. 약한데 그 신용환 교수님 그 외장하드에서 네. 그 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빼도 박도 안 빼도 빼막입니다. 빼막이다. 네. 빼막입니다. 예. 자, 혹시 지금 또 녹취가 또 나왔나요? 하나 예, 남았나요? 우리 마지막 네. 그 통화했던 거 네. 저기 저한테 그날 이제 아침에 그 만나자고 네. 했던 그날 아침에 갑자기 뜬금없이 야 명수야 전화해서 나한테 명수야 명수야 내가 지금 몇 번째 파도 지금 몇 번째 파도나 그런 와. 파도 일곱 번째 파도 그 일곱째 파그 파도 그래서 제가 그 명태균 건은 이제 뒤늦게 내가 김대남 건 통해가지고 초반에 뭐가 시작된지 모르고 주진우 선배한테 내가 전화하니까 형님 포인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야 결론은 씨발 김건희 윤석열 녹취록 아니냐? 아 선배 아 그래요? 나는 그래서 김건희 그거 때문에 내가 접촉한 거거든. 야 주진우 선배가 뭐라 해야 되나 잘 끌어왔어. 유스토바토가 2년 취재했지만 네네. 계속 이제 명태균하고 통화하면서 그래도 잘 끌어왔어요. 그래 좀 조금 아쉬운 그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전화하니까 형님이 포인트가 야 포인트가 뭐겠냐 김건희 윤석열 녹취록이지. 녹취록이지 아 그래 선배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 맞고 이런 막 그렇지, 되게 막 이게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막 나오니까 단독이 계속 나오니까 예, 뭔 얘기인지 헷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마지막 이제 전날에 네. 만나기로 했던 날에 갑자기 아침에 전화와서 야 지금 내가 지금 몇 번째 파도뇨 파도나 하길래 아니 뭔 말이에요 형님 예? 그러니까 야 다시 공부하고 와 그러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브라브리아 공부해야 돼. 브라브리아 그 저기 페이스북 가야지. 명태균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명태균 제일 잘하는 사람? 노영희 변호사네. 아 노영희 변호사 아침에 전화를 해. 그러니까 텔레그램 보내지. 근데 뉴스공장 출연했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끝나고 나는 나한테 그거 이제 9월 26일 날 그 빠삐용 얘기가 있다. 7개. 예. 그거를 이제 그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더라. 예. 이것 거다. 그래서 내가 명태균 씨한테 그 캡처한 거를 보내죠. 문자로 보내가지고 형님 찾았습니다. 빠삐용. 그러니까 빠삐용. 그러니까 그럼 몇 번째고 그러는 거야. 나는 이제 다섯 번째로 내가 찍었지. 그러니까 여섯 번째라고. 여섯 번째라고 하면서 나하고 이제 또 지인 통해서 통화를 해요. 네. 그 내용입니다. 아, 예. 그건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일곱 개의 파도. 네.
첫 번째 파도가 뉴스토마토. 두 번째 파트가 강혜경이. 예. 세 번째가 국정감사. 예. 네 번째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검찰 조사. 다섯 예. 번째가 대통령 육성 공개. 네. 여섯 번째가 예? 예. 내일 예. 법원에서 하는 구속적 부심. 예, 예, 예. 예, 구속영장. 예, 예. 예. 내일이 마지막 고비네. 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뭐가 있겠지? 예, 예. 판은 다 짜져 있다고 얘기해도 멍청한 것들이야. 뭐 하나 듣고. 진보 좌파에서는 강혜경, 김태희를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묻힐 거예요. 판이 다 짜여 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윤석열, 김건희가 판 다 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속되면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의미 아닌가. 뭐 이분은 뭐 원체 뭐 그런 그 선문답, 선문답 예, 잘해. 우리한테 숙제를 내주니까. 어? 숙제를 오히려 내주니까. 공부해야 되지. 그러니까. 추정해야 되지. 네. 예측해야 되지. 그 일곱 개 파도가 어디 언론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어요. 페이스북에 썼죠. 예, 예, 썼죠. 예, 예. 이게 녹취로 공개된 게 아니라. 예. 아, 그래요? 아, 페이스북에, 빠삐용은 페이스북에 썼고. 예. 아, 빠삐용은 9월 26일날 예. 그 첫 번째 파도가 예. 지나간다. 그게 뉴스 예. 토마토 기사야. 예. 기사 나가고 나니까. 예. 그래서 여섯 개 파도가 더 남아있다.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일곱 개 섬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마지막 저하고 통한 날에 주진우 선배하고 통화했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이 아, 얘기했더라고요. 네. 나도 며칠 전에 주진우 선배 그 방송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일곱 개 파도가 네. 뉴스토마토 첫 번째 얘기. 뉴스토마토 네. 두 번째가 강혜경 씨 폭로한 것. 폭로한 세 번째가 국정감사. 이제 네. 여기 강혜경 씨 나왔고 뭐 했던 얘기들이 네.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 네 번째가 이제 검찰 조사 본인이 받은 거 아니면 김영선 의원 네. 받은 거겠죠. 다섯 번째가 대통령 육성. 잠깐만 여기 그 대통령 육성 나왔을 때 네. 한숨 쉬잖아요. 예. 네. 한숨. 그러니까 녹취를 보고 맞아요. 네. 그게 거기서 아 이게 컸나 보네. 이게 되게 컸던 거야. 자기의 네. 카드인데 카드. 카드가 다른 그러니까요. 데서 특히나 민주당에서 네. 까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현타가 온 것 같고요. 네. 여섯 번째가 이제 구속영장. 네. 일곱 번째 파도는 그거는 모르지. 판은 다 짜여 있다. 진보에서는 강혜경, 김태열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네. 아니 저희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움 요청을 도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공익 변론 해드린다고 마음을 잘 다르게만 좀 다른 차원에서 잡수시면 좀 다른 세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믿을 사람 믿어야지 윤석열 김건희 씨 믿으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육성 공개 뭐 한번 나중에 이제 김건희 씨 육성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김건희 녹취가 어딘가 분명히 있겠죠. 아, 있습니다. 네. 있어요. 있고요. 이준석하고 말한 건 일부 공개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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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대표님 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했던 거 나왔죠. 그렇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실제로. 네. 그렇죠. 네. 이준석이 오늘 제가 고발해도 이렇게 고발력이도 들었는데 이준석이 이렇게 말하죠. 녹취에 지방선거는 김건희가 공천 개입 다 했지 다 했지. 그리고 이번에 강서구청장하고 포항시장에 윤석열 김건희가 개입했다라고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제가 따로 고발해놨어요 오늘. 아 예. 부각시킨 거. 그다음에 이제. 한모 씨가 있어, 한모 씨. 봉직기자 치자고 있는. 한모 김건희의 측근 한모 씨. 한모 인사에도 개입하고, 인사 선거 정책에도 개입하고. 순천만 행사 행사까지 네. 맡았고. 지정에서 막 네. 엄청난 큰 행사 맡았고, 네. 티켓 입고 이권을 누린 네. 이 사람도 제가 3차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분은 이제 권한이 네. 없는 일들을 또 김건희 그렇죠. 씨와 가깝다는 이유로 계속했고, 인사까지 개입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분도 이제 고발, 네. 그 사람도 고발할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일곱 번째가 판에 다 짜여 있다고 하는데 안 명태균 씨만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예. 지금 뭐 가서 지금 이제 구치소에서 많이 후회할 것 같은데. 네. 예. 이제 추후에 이제 가족들한테 면회되고 그러면 우리 또 임 수사님의 네. 역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에 마지막에 암석도 옥토된다 이렇게 써놓고 갔네요. 네. 4일 전에. 네. 무슨 뜻일까? 암석도 그러니까 옥토된다? 암석도 옥토가 된다. 아, 꼭 이럴 때마다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 대놓고 말해 그냥. 감옥, 내가 비록 감옥에서 갇히지만 곧 뭐가 폭로가 될 거다. 예,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네. 있고. 우리 식구들이 다 지금은 험한 풍파에 노출됐지만 옥토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의적이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다음에 대화 내용들 약 2만 개 정도가 지금 검찰이 포렌식해서 나왔다고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아마 그건 그거대로 나온 것이고 또 아마 실제로 이제 대통령 녹음한 내용도 카톡에 보면은 카톡에 나한테 보내기로 명태균 씨가 내가 나한테 보내기로 대통령과의 녹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파일을 지웠기 때문에 거기서 뭐 포렌식에서 복구는 안 됐고요. 네. 네,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통령과 녹음했던 거 있고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사님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시간이 네. 시간 문제다. 네. 네. 그래요. 오늘은 제가 이명수 선생님 계속 이렇게 방송할 겁니다, 여러분. 네. 비정기적으로도 하고,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하고, 오늘 또 제가 고발도 임신선언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제 천안에 가서 또 행사를, 정치검찰 타도 이재명 무죄 촉구 행사라고 왔어요.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 밤 12시 도착했어요. 지역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하고 또 대화도 좀 하고, 서울은 12시인데, 아침에 또 임신선언 소리소리 방송 갔다가, 배분기팀 갔다가, 한시방 고발. 완전 초인. 슈퍼우먼이에요, 슈퍼우먼. 온도우먼이요, 온도우먼. 너무 힘들어, 진짜. 온도우먼이 임세윤 소장 보고 그냥 울고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운전까지 하고. 온도우먼. 개가도, 온도우먼 주인공 개가도시인데, 개가도시 임세윤 소장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또 개. 네. 개. 예, 개가도님.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일단 이명수 기자님이 취재한 거. 할 말. 네. 밝히자는 그렇죠. 내용이 있으면. 네, 마지막으로. 아니요, 네. 다 얘기, 오늘 거의 다, 얘기하신 거의 다 얘기했고요. 네. 우리는 또, 또 저는 이제 장윤수 기자님하고 이제 취재했던 거 잘 이제 해서 네. 해서 이제 보도 또 할 겁니다. 네, 좀 네. 많은 그 우리 저는 이제 장윤수 기자하고 이제 취재했던 거 있잖아요. 네. 장윤수 기자님 잘 보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정리를 잘 하시죠. 할 때 보면 항상 긴장돼. 이거 분명히 문제 될 것 같아. 파장이 그 국민들이 되게 분노할 것 같아. 네. 이거 이슈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보도될 시점 되면, 그, 선생님한테 그 숙제 검사 받는 거잖아요. 나는 이슈 될 거라 생각하고, 큰 뉴스라 생각하고 보도했는데, 그때 힘들어. 그렇지. 예. 네, 근데, 여태까지 보도한 거 항상 그렇게 하지만, 네. 보도되면 다 이슈가 되더라고, 보니까. 다 분노하고. 우리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그 디올백 받은 영상 네. 같이 방송했잖아요. 네, 네. 그때 저는 진짜 다음날 세상이 뒤집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이랬죠. 아니, 그때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네. 이제 이게 더 커졌죠. 아니, 그 저기, 누구지? 오늘 보니까 그 유스토마토 박형광 기자. 네. 그분도 네. 이제, 이거를 맨 처음 보도했을 때, 네, 그렇죠. 뭐 관심 안 갖고 있다가 한 달 딱 되니까 이제 지금 이슈가 될 때, 아 이제 안심 났다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거 오랫동안 취재했던 건데 그러니까. 첫보도 할 때, 솔직히 첫보도 할 때도 저도 이거 기사로 나가가지고 네.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이거 뭐 김건희하고 텔레그램 있다는 거야? 뭐 그거야? 그 공개되는 거야? 막 그렇게 하다가 네. 지금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네. 대단. 하다. 네. 예. 그 박형영 기자 좀 난 한 번도 전화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누가 막 그 선배 기자들이 야 박형광, 봉지우, 이명수, 장윤수 같이 좀 만나자. 형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하는데 예, 우리가 네. 정말 다 아는 삶이다 나는 근데 세 분은 초대했었고 박형영 기자 만나봤어요? 아니 그저 같이 축구하는 사이고요. 네. 아 그래요? 그저께 여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만나가지고. 네. 나라구왕 박형광이라고 꼭 안아드렸습니다. 나라구왕 뉴스토마토 나라구왕 박형광 꼭 안아줬더니 예. 엄청 쑥스러워 제 품에 안겨서 씩 예. 웃고 왔죠. 임세훈 소장님은 응원만 하고 축구할 축구 때 만나 다시 만나요 네. 하면서 하여튼 뭐 예. 다 이렇게 보도를 잘 해주시고 취재해주셔서 저희야 이렇게 이들의 민낯을 점점 알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빨리 물러나야 된다라는 이제 국민적 인식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게 이게 이제 기자의 역할이죠. 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기자를 한때 꿈꿔왔던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이명수 기자 뭐가 취재할 때 서로 좀 예. 이야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렇죠. 급파도 예. 되고 예.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이 정권의 무너지는 그날까지. 네.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나기 전에 우리가 그 녹취록 중에 네. 아 내가 찾다 못 찾았는데 네. 장윤수 기자가 분명히 나하고 같이 들었어. 명태균이 했던 얘기 중에 네. 뭐가 있냐면 될 사람들은 나한테 안 온다. 될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만 나한테 온다. 그 녹취록이 있는데
그거지. 안 되는 사람도 내 씨, 뭐나 컨설팅 주고 조정. 아, 그렇죠. 여론조작. 도와주는. 어. 예. 그런 의미거든. 그렇죠. 될 사람은 여론조작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도 있는데 내 녹취로 찾다 못 찾아가지고, 아. 좀 말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 임생식당TV 안녕TV 인사이트 보니까 뭐 동지 500명 넘네요. 다 합치니까. 굉장히 관심사인데.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김건희 다큐 시사에 임세현 소장 안내해 주시고 네. 또 토요일 날은 여러분 집회 정말 이재명 지키고 민주당 지키고 민주주의 지키려면 집회를 나와야 됩니다. 유튜브 보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유튜브 봐주신 것도 너무 고마운데요. 이명수 TV, 안진걸 TV, 임세식당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되 집회를 나와야 된다. 아 서울의 소리 구독 지금 서울의 소리도 같이 방송할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 날 집회를 나와 백운영 대표님 피눈물로 사잖아요. 일요일 날은 또 제가 임실까지 갑니다. 임실에서도 임명주 의장님 오실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렇죠. 오후 4시인데. 네. 지금 취재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 일단은 네. 말씀드렸고요. 금요일 날 다큐. 네, 네. 금요일 날 아마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제작한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비리들 관련된 내용인데요. 퍼스트 레이디라고 이제 오랜, 저희가 이게 작년? 인가? 한참 됐죠? 그렇죠. 네, 예. 촬영한 지 저도 이제. 1년 낸 것 같은데. 1년씩 넘었어요. 1년씩 넘었어요. 왜냐 여름에 제가 찍은, 그거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전에 했는데,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것들과 여러 상황들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펀딩이 잘 됐어요, 이번에. 네. 펀딩이 돼서 이제 뭐 몇 군데에서는 이제 개봉이 되고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시사회를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에서. 네, 대회의실. 네, 7시죠? 예. 네, 7시에 이제 시사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신청 폼이 있더라고요. 신청할 수 있는 게 오마이 아무튼 어디 예. 펀딩하는데 오마이 뭐지? 다 끝났고요, 그거는. 그거 끝나고 예, 들어가 예. 신청하는데. 예, 그건 제가 영어 쪽으로 내가. 영어 쪽 몰라요? 예. 아니, 제작 쪽에서. 예, 하여튼 뭐 이게 미리 신청할 수 예, 있긴 한데. 김건희 다큐 시사회에서. 다큐 시사회 예. 하고 계시고요. 국회에서 대회의실에서 7시 오후 7시에 예. 시사회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예, 네, 아마 이명수 기자님도 이제 그 영화에도 이제 주로 나오고, 네. 저도 이제 인터뷰해서 아마 그 장면이 아마 있는 저도 출연합니다. 소장님 이거 내가 그래서 네. 영화 이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여권 중진 의원한테 네.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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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진 의원한테 전화해서 저 영화 나온다. 저기 국회 의원 회관 간다. 그러니까 오셔라. 오셔라 그랬죠. 혹시나 네. 그 여권 그 의원들이 와도 막 뭘 하지 마세요. 제가 아마 그렇대. 사회를 네. 제가 보죠. 아, 어, 그렇죠. 네. 시사회장이 임세현 소장이고 제가 오셔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김준혁 의원, 부승찬 의원 공동 개최고요. 네. 버스트리 뭔데 영화 내용이 뭔데 버스트레이드라고 영국 거가. 예. 해야지. 그러니까. 뭐 김정수 여사 거 없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김혜경 여사 거 없겠습니까? 예, 못 간다고는 했는데 올 수도 있으니까. 겁니다. 예, 예. 네. 버스레이디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금요일 날 그렇게 상영을 합니다. 네. 또 오늘 저희가 원래 6시에 칼같이 끝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예. 네. 이제 예. 이명수 기자가 오셨으니까 당연히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됐고요. 또 저희가 종종 뭐 저희 늘 소통하고 이러니까 종종 또 이명수 기자 모셔서 뭐 갑자기 예. 번개 방송을 해도 되고 네네 뭐 그러시죠. 일이 있으면 예. 취재한 분 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방송해서 네. 우리 시민들께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날씨가 춥습니다. 내일도 영하의 기온이라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지치지 말고 힘을 내야 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판결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데요. 언젠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명수 기자님 쾌적하게 취재하시라고 더 쾌적 불량 팬티를 네. 선물로 드리면서 아, 예, 굉장히 쾌적하다고 합니다. 아, 예. 방진복을 입고 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쾌적하다. 땀이 아, 안 찬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네. 오늘 또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쾌적 불량 팬티 기자 드렸는데 본인이 입고 소감 얘기해준다 그랬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좀 이따 연락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정진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민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법조인들 지키게 하시고 종교인들 평화의 앞장서게 하고 우리 국민들 늘 깨어있게 하소서 이 행진 멈추지 않기를 바래요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진 우리 국민들을 승리하게 하소서 촛불의 빛으로 밤을 밝히리 모두 함께 목소리 높이리 얼마 전 SNS에 올렸어요. 안진걸 소장님의 그 마음을 담았어 함께 걷는 발걸음이 가벼워져 모두의 꿈을 이뤄주기를 바라며 하바바 하늘에 소원을 말하고 정치인들 국민들 충실히 섬기고 기업인들